네, 안녕하세요. 래플 감투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이 앞에 있는 제품인데요. 박스에 뭐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 라벨, 뭐, 상표 같은 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제품 안에, 소개할 제품이 이제, 요 판토폴라 제품입니다. 판토폴라 도로 제품이고, 이 판토폴라 도로 제품은 국내에도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용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뭐 제품에 이제 AG 모델 같은 것들이 소개가 되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뭐 그 인조 가족이 좀 그 좀 발이 좀 피곤하신 분들이 주로 애용을 하는 걸로 찾아서 그래서 제품이 국내에 상당히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 천연 가죽 축구화를 선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없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인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워낙 제품의 디자인 자체가 지나치게 클래식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선뜻 살 수 없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또 사이즈가 이제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같으면 사이즈가 많이 알려져 있어서 사이즈 선택이 쉬울 텐데 이탈리아에서 나오고 파는 곳도 극히 제한되어 있죠.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은 최근까지도 영국 내 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프로 다이렉트가 익스클루시브로 계속 이 제품을 진행을 했었었고 반면에 지금 현재는 유니스포츠에서 판매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아시아 지역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다카시마야 백화점에 있는 그 오차도로드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차도로드가 어딘지 그 시내 중심가인데 거기에 웨스턴에이라는 회사의 매장이 있는데 다카시마야 백화점인가 그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백화점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엄청 컸던 백화점인데 거기에도 이제 매장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매장들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하는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요 판토폴라 도로 제품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문할 수도 있지만 프로 다이렉트로 주문할 수도 있고 한데 싱가포르나 덴마크 유니스포츠 이런 데 가게 되면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개인의 발의 사이즈를 측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주문형 축구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죽을 내가 캥거루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소가죽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다음 창의 모양을 어퍼의 색깔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그 다음 창의 모양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본인 입맛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발에 잘 맞춰주는 맞춤형 축구화 이런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품이 제가 알기로는 꽤 그렇게 하게 되면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제품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30만 조금 넘어가는 돈, 그 정도 30만 전으로 제품인데, 대신에 이제 발에 딱 맞는 축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점은 이제 그런 지역에 간다든지 하면 이제, 그런 맞춤형 축구화를 하나 만들어서 신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근데 이 판토폴라 제품이 지금은 이 완전한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물론, 이제, 최근에 개량된 모델로 나오고 있는, 뭐죠, 슈퍼스타 2000인가? 그런 모델이랑, 제가 올려드렸던, 슈퍼 에게라 2.0, 이런 모델. 슈퍼 에게라 2.0 같은 경우는, 페어박스 아웃솔을 쓰고 있고, 천연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무게를 175에서 180g 정도까지 줄여서, 제품을 만들어낼 정도면, 비교적,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제품으로서의, 달성할 수 있는 무게 한계 정도까지도 거의 끌어냈다. 왜냐면 천연 가죽과 맨발 감각을 강조하는 미즈노 브랜드가 대개 200g 정도로 맞춰져 있고 물론 이제 베타 모델 같은 경우는 네오의 베타 모델이 더 가볍기도 하죠. 조금 더 가볍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고 텅도 가죽을 사용을 하고 하면서도 175g. 물론 이제 거기에는 페박스라는 기가 막힌 아웃솔 플레이트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한데 어쨌거나 비교적 판토폴라도 과거의 오랜 역사에 비춰봐서 새로운 제품을 내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브랜드는 물론 아디다스나 푸마가 1930년대 40년대 이렇게 쭉 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다고 치면 판토폴라는 사실 만들어진 해 창립한 해로 보면 그 회사들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1886년에 만들어진 회사니까. 그리고 이 본사가 판토폴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몬테벨루나라든지 이런 그 지역 그러니까 로토 디아도라 나이키 이런 제품들을 만들던 공장이 있는
몬테베르나 비교적 북쪽의 쪽으로 좀 치우쳐 있다고 하면, 이, 판투폴라는, 아, 지역이 뭐더라? 아스콜리 피센차인가? 뭐 하는 피체노, 피체노, 아스콜리 피체노라는 그 비교적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콜리 지방 자체는 뭐 그 특별히 이탈리아 지역 내에서 가죽 생산으로,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곳, 이런, 뭐, 이렇지는 않고요. 뭐, 당연히 축구하는, 뭐, 워낙 몬테베르나에 그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서 시작을 했었었고, 86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지금 130년 넘잖아요. 140년 가까이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예, 136년, 7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회사가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 브랜드가. 이제 아디다스, 나이키가 공세를 펼치는 속에서, 또 이탈리아 브랜드 자체 브랜드만 하더라도 로또가 있고 디아도라가 있고 카파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브랜드들이 서로 경쟁을 치르고 있는, A라인도 있었고 여러 브랜드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 그런 브랜드와 동시에 전혀 우리한테는 사실 그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이런 브랜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흥미로운 점이죠. 흥미로운 점인데, 이 판투폴라가 축구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가 뭐 본격적으로 이제 월드컵 경쟁에 뛰어들었던 게 푸마, 아디다스의 그 본격적인 경쟁,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이라고 하면, 예, 판투폴라도 195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축구화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 이전에 그럼 뭐 하는 것이었냐? 예, 그 소위 말해서 코블러죠, 코블러. 코블러라는 게 이제 구두를 만드는 곳, 뭐 이렇게, 저, 재화공? 뭐 이렇게 불리는 건데, 이 집안이 이제, 라자리니 집안이라는 건데, 그 라자리니가 이제 축구화 모델에도 있죠. 그래서 이 라자리니 집안의 사람들이 이 저 축구화를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하는데, 그 코블러라는 구두를 만들던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950년대 오게 되면 그 집안의 에미디오 라자리니라는 친구가 그 레슬링화를 만들어요. 레슬링 선수를 하면서. 근데 그 전까지 만들어졌던 그 레슬링화들의 질이, 아시겠지만 레슬링은 직접적으로 선수와 선수가 매트 위에 올라가서 플레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수와 선수는 몸에 부딪히는 과정에 있는 그 스포츠 종목이기 때문에 신발의 유연성 같은 거, 부드러움 같은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당시에 만들어졌던 레슬링화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 레슬링화들은 되게 딱딱한 편이어서, 이제 그러한 레슬링화를 개선하는 작업에 첫 번째로 이제 스포츠화를 만드는 거예요. 스포츠화를. 그러니까 운동용 신발을 제작에 뛰어든 거죠. 그러다가 이 레슬링화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알아챈 게 뭐 이탈리아는 당연히 축구의 나라였으니까. 뭐 그런 거를 지금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1990년 중후반에 유럽에 나가서 독일 사람들이라든지 영국 사람들하고 얘기를 가끔 나눌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유럽에서 축구를 제일 잘 알고 축구에 제일 미친 나라가 어디냐 하면 되게 이탈리아라 그랬었어요. 뭐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그 다음 축구에 미친 애들이 많은 나라,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초기에 월드컵이 시작되고 나서 이탈리아가 그 이전에 두 번이나 우승을 했었었고, 이미 뭐 그런 아주 강력한 뭐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미지에서 이제 축구화도 만들고 신발도 잘 만드는 명품 브랜드를 많이 만드는 나라이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충분히 알려져 있는데, 1950년대도 뭘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그 축구 수준, 그 다음 축구 열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이 에미디오 라자리니가 친구랑 같이, 축구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친구 중에 하나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자리니가 했던지, 에미디오가 했던 게 뭐냐면, 아스콜리 지역에, 아스콜리 피체노라는 작은 지역에 있는 축구선수 전부 다 찾아다니면서 발의 크기를 다 잰 거예요. 선수들, 현역 선수들로 있는 선수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수치를, 발의 수치를 다 정하고, 그 발의 수치를 정한 이유는 결국 라스트를 만들게 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해서 축구화의 라스트를 만들고 축구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축구화가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는데 문제는 그 당시 축구화도 가죽의 질이 형편없어서 되게 두껍거나 딱딱했던 데 비해서 이 친구는 에미디오는 그러한 친구랑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축구화에 사용되던 그 내구성 때문에 특히 그렇겠죠. 내구성 때문에 거친 상황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신발이었기 때문에 내구성을 고려하면 가죽이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공을 잘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신발의 가죽의 부드러움 정도로 잘 좋은 가죽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그 뭐 스티칭이라든지 접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기술들, 가죽을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뛰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축구화의 가죽을 이전에 딱딱했던 가죽에서부터 좋은 소가죽으로 가죽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스콜리 지역에 있는 선수들한테 먼저 판매를 해서 피드백을 받아요. 피드백을 받는데 우연찮게 그렇게 해서 축구화를 만들다가 우연찮게 존 찰스, 킹 존이라고 불리는, 그니까 그 유벤투스 선수인데요, 과거에. 그 웨일즈 출신으로 유럽에, 그 당시 이미, 유벤투스에 있는 이탈리아 리그로 올 정도로 잘했던 선수. 1957년부터 62년까지 유벤투스의, 공격을 담당했던 존 찰스가 있고, 그 존 찰스가 유벤투스에서 한 180경기 중에 105골 정도를 득점을 했던 뛰어난 선수였는데, 그 존 찰스가 우연히 이 에미디오 라짜레니가 만든 축구화를 보게 돼요. 판토폴라 축구화를. 근데 그 당시에는 판토폴라 도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이 이름이 탄생하는 계기가 바로 존 찰스랑의 그 에미디오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존 찰스가 이 그 에미디오 라짜레니가 만든 축구화를 보고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제발 자기를 위한 축구화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에미디오가 존 찰스의 축구화를 만들어주고 샘플을 제공을 하는데 그 샘플을 신어본 존 찰스의 말이 뭐였냐면 와 이거는 정말 슬리퍼를 신은 것처럼 편하다. 그래서 판토폴라 오도로라는 말을 나온 거예요. 오도로라는 건 아시겠지만 황금을 말하죠. 금을 말하는 거고 보통. 그 다음 판토폴라가 이게 이탈리아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슬리퍼가 돼요. 그래서 슬리퍼처럼 편한 착화감을 주는 신발이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 판토폴라 도로라는 회사명, 상품명이 정해져요. 브랜드명이. 그리고 존 찰스가 계속해서 이 제품을 신고 이탈리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침으로써 이제 이 축구화에 대한 그 평가가 세간에 널리 펴지면서 그 이후에 누가 신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페랭크 푸스카스. 푸스카스가 이 제품을 신어요. 그 다음에, 골키퍼 중에 가장 유명한 전설, 역사상 가장 골키퍼는 유명한 거라면 누구를 생각하죠, 보통? 까만, 뭐, 금이손이라 그러나요? 까만색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했던 소련의 레프 야신. 물론, 야신은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발롱도르인가요? 그거 아니면 유럽 최우 선수상을 수령했을 정도로 아마 그 뛰어났던 알려졌던 골키퍼 중에 하나죠. 레브 야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그 지지리바라고 불리는 선수 아세요? 지지리바? 지지리바. 그 다음에 골든보이라고 불리는 자니리베라. 자니리베라가 골든보이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뭐냐? 이거 하나가 뭐냐? 이제 자니리베에 대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축구 선수 열람하는 그 책을 보고 스포츠 영웅들 책을 그 어린이를 위한 책이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 자니리바나 지지리바가 소개됐는데 자니리바나 골든볼로 불린 게 15살에 프로 데뷔했어요. 15살에. 그러니까 축구 천재라고 불렸던 선수고 그래서 자니리바 15살에 데뷔를 해서 이탈리아 국가대표로 오래 활동을 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산드로 마졸라 아세요? 마졸라는 원래 브라질에서도 아마 그 태어났다가 아마 일로 넘어왔, 국적을 나중에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아마 인터밀란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선수인데, 산드로 마졸라도
이 판토포라 제품을 실었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의 헬무트 할러. 그러니까 거의 유럽에 확 퍼진 거죠. 이 축구화가 좋다는 게. 아디다스나 푸마도 좋은 축구화를 만들지만 더 발에 편하고 더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한 축구화를 알려졌기 때문에 헬무트 할러 같은 선수도 사용을 했었고, 또 대표적인 게 브라질의 역사상, 이 축구 역사상, 인류의 축구 역사상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한 명을 꽂으라 그러면, 뭐 지금 봐서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네이마르가 더 뛰어날지도 모르겠는데, 과거에 네이마르를 통틀어서 지금도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라고 치면 브라질 가렌샤를 뽑죠. 근데 가렌샤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불렸냐면 마네 가렌샤로 불렸어요. 마네 가렌샤. 지금 리버풀에 있는 마네처럼 스펠이 똑같아요. MAN이. 나 마네 가렌샤로 불렸는데 이 가렌샤도 이 판토폴라 모델의 에어가였어요. 그래서 가린샤가 60년대, 그러니까 칠레 월드컵 이후에 사용했던 축구화를 보면 아디다스나 푸마 이런 게 아니라 요 그 아무 로고 없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판토폴라 오도로 제품이었고요. 62년 월드컵 당시에, 62년인가요? 62년이죠. 그러니까 펠레가 58년에 데뷔를 했고 62년 참가했는데, 62년에 펠레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많이 내지는 못했는데, 66년은 뭐 잉글랜드 했던 아예 부상 때문에 했는데, 62년에 아마 아마릴도가 브라질 국가대표로 뽑히면서 신성처럼 제예페르처럼 나타난 적이 있었었는데, 그 아마릴도도 이 판토폴라를 신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지역에서는 꽤, 그러니까 페랭크 푸스카스, 브라질의 대표 가렌샤, 그 다음에 이탈리아 골든보이 자니 리베라, 그 다음에 지지 리바, 뭐 그 다음 독일 헬무트 이런 선수들 다 신으니까, 골키퍼 레프야신도 신으니까 굉장히 유명해질 수밖에 없죠. 60년대. 그리고 이 선수들이 거의 다 무슨 그 유로피언컵, 지금 말하는 챔피언스리그에 우승을 막 하고 이런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지도를 얻게 되죠. 1970년대에 넘어와서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계속 공급을 하던 이 판토폴라가 1970년대에 넘어오게 되면 그 라인업, 선수 이 착용을 하는 선수들 라인업이 더 화려해집니다. 누가 있냐? 요한 크루이프가 푸마랑 계약하기 전에 전후로 그 다음 이 축구화를 신어요. 물론 요한 크루이프는 자기 브랜드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요한 크루이프 기념 어떤 그 아약스에서 이루어지는 기념 경기 할 때 보면 요한 크루이프는 푸마를 신지는 않고 자기 브랜드인 크루이프 브랜드 축구화를 신고 나와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 크루이프조차도 아약 초기에 이 판토폴라를 신고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축구 지금 감독으로 유명하죠. 파비오 카펠로. 파비오 카펠로도 이 축구화를 신고 나왔고, 그 다음 유벤투스의 역시 대표적인 선수였고, 74, 78에 이탈리아 국가대표를 했네. 82년은 모르겠는데 로베르토 베테가가 이 축구화를 사용했었고, 그 다음 이탈리아 출신으로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하면 잘 떠오르는 선수들 있나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본 이탈리아 선수들 중에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잘 기억이 안 나죠. 인터밀란, 에이시밀란, 유벤투스 통해서 델피에로? 뭐 이런 선수들인가요? 근데 실제로 1982년, 78년, 82년 월드컵을 땄던 브루노 콘티나가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가장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브루노 콘티도 이 제품을 신고 나왔었어요. 아마 82년 월드컵에 이탈리아 우승을 하는데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마 브루노 콘티가 당시 푸마나 그 아디다스가 아닌 이 제품을 신고 나왔었고,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 아무도 못 맞춘 제품이 있죠. 파울로 로시가 신은 그 렌스 제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교적 82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에는 비교적 다양한 축구화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젠틸레가 신거나 안토니오니가 신거나 뭐 아니면 뭐 누구죠? 아르토벨리가 신거나 아니면 타르델리, 마르코 타르델리가 신거나 그런 여러 가지 축구화들. 그러니까 타르델리나 아르토벨리 이런 선수들은 뭐 아디다스를 신었지만 이미 로시라든지 뭐 이렇게 브루노 콘티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축구화를 신고 나왔던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축구화 사용 스펙트럼이 넓었는데, 당연히 이유는 뭐 이탈리아에서 워낙 축구 그 화를 잘 만드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 1970년대에서 78년에서 82년을 거치는 선수들 중에 브라질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이 제품을 신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린샤, 아마릴도가 이미 신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78년 브라질 월드 아르헨티나 월드컵 당시에 참가했던 브라질의 여러 선수들 중에서 디르세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78년에 그 여러분들이 월드컵 찾아보면 그 유명한 선수가 지코, 그 다음에 네링녀. 네링녀는 그 왼쪽에서부터 그 휘어차서 중거리 슈팅으로 어마어마한 골을 하는 선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리벨리노가 그때까지 플레이를 했어요. 70년에 데뷔를 월드컵에 나와서 70년, 74년, 78년까지. 그 소위 이제 플립플랩에서, 저기 뭐죠? 그 선도자라고 하죠. 플립플랩이라는 기술에. 그 리벨리노가, 유명한 스타인데, 그런 스타들과 함께 나란히 당시에 78년 월드컵 직후에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세계 3대 축구 스타라고 하면 아르헨티나의 마리오 캠페스 득점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중앙 수비수를 보고 주장을 맡았던 루드 크롤, 그 다음에 한 명이 브라질의 디르세오였어요. 그러니까 이 디르세오도 나중에 이탈리아에서 플레이를 하고 나폴리를 거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디르세오도 판토포로 하셨었고, 그 다음에 82년에 오면서 86년까지도 아마 뛰었을 거예요. 삼프도리아에서 주로 활약을 많이 했던, 수염을 기르고 있고 멋지게 생겼죠. 세레조라고 하지. 토닝요 세레조. 별명이 이제 토닝요라고 불리고, 보통 이제 원래 이름은 세레조인데, 토닝요 세레조도 이 축구화를 신었었었고, 그 AS 로마, 로마의 레전드 중에 지금 한 로마 레전드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는 콘테라든지 아니면 토티를 생각하시겠지만, 그 80년대 이 그 AS 로마를 이끌었던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팔카오예요. 팔카오가 그 82년에 브라질과 이탈리아 전에서 두 번째 골인가 첫 번째 골을 넣었는데, 그때 축구화 이상한 걸 신고 있어요. 아디다스처럼 생겼지만 아디다스가 아닌 이상한 축구화를 신고 있는데, 그 축구화도 이 팔카오가 로마에서 활약하던 대부분의 시기를 이 판토폴로 제품, 폴라 제품과 같이 했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고, 또 유럽 선수들의 예를 들면 이탈리아 출신의 카펠로라든지 뭐 베테가라든지 콘티 말고 또 누가 있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누구죠? 잉글랜드 대표팀 올해 감독하고 뭐 이 축구 협회 그 직원하고 그 추문이 나서 잘렸던 에릭슨 감독. 에릭슨 감독도 그 선수 생활할 때 요 판토폴라 제품을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제품에 대한 그 품질에 대한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충분히 알려졌는데, 80년대로 오면 더 가관이에요. 예, 80년대로 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름들, 대표님 이름도 말해볼까요? 위르겐 클린스만이 인터밀란 했을 때 이 축가를 신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역대 최고 골키퍼라고 한 명 불리는 디노 조프 또이 축가를 신었고요. 그 다음에 맨시티 감독을 했던 우리 잘 알아야죠, 로베르토 만치니도 이 축가를 신었고요. 그 다음에 AC밀란 전성기를 이끌었던, 80년 전성기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삼총사 중에 한 명인 반바스텐, 마르코 반바스텐도 보시면 예전에 디아도라를 신고 나온 적도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보면 상표가 이상해서 알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반바스텐이 플레이할 때. 그 축가가 판토폴라 제품이고, 또 유명한 게 그 웨스트햄에서 플레이했던, AC밀란 있다가 웨스트햄으로 가서 영국에서도 플레이했던 파울로 디카니오도 이 제품의 애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여러 선수들이 사용했고, 또 제가 그 1990년 월드컵에 개막전이 아르헨티나와 카메룬이었는데, 이 아프리카 돌풍을 알리는 시기, 물론 그 전에 74년 뭐 이럴 때 78년 뭐 이런 거 거치면서 아프리카 팀들이 이제 월드컵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뭐 모잠비크, 잠비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월드컵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나왔는데 아프리카 축구가 드디어 전 세계를 휘어잡을 것이다 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개막전 아르헨티나와 그 다음에 카메룬과 경기였어요. 그게 개막전이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제 기억으로는 개막전 맞는데, 그 경기에서 아르헨티나를 이겼던 로저밀러라는 당시에 나이가 서른 몇 살이었고, 그 이에 94년에도 로저밀리가 경기에 참여하면서 최고령, 월드컵 최고령 42세 득점을 하는 기록을 아마 남기는 걸로 아는데,
로저밀러가 90년, 94년 신었던 축구화도, 그럼 로저밀러 아마 그 이탈리아에서 플레이를 했었을 거예요. 제 그 프로필을 보면. 로저밀러의 발에도 이 판토플라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디다스의 3선이라든지 푸마의 폼스립이라든지 뭐 그 당시 하이테크의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식스 축구의 라인, 디아도라 라인이라든지 로토의 요렇게 그 사각형처럼 생긴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이 판토플러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로고가 사용이 되고 함으로 하니까 저 제품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근데 팔로 로시가 예를 들면 랜서 제품 같은 걸 신었을 때도 거의 알려져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포니로 넘어갔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1970년, 80년대 거치고, 공교롭게도 90년에 넘어가면서 이 브랜드가, 다운이 되는 이유는 역시 나이키 때문이에요. 나이키, 그 다음 아디다스의, 코파 문디아 월드컵 시리즈, 그 다음에 프레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판토폴라 제품은 완전히 충격을 받아서, 그럼 물론,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유명 브랜드들이 다 그때 충격을 받아서 이제 다운되는 시기니까, 이탈리아 브랜드들이. 그 나이키 자본력을 도저히 당할 수, 당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완전히, 예, 저 침몰하는데, 이 침몰하는 판토폴라 제품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이제 킴 윌리엄스가, 그 다음에 마시모, 마시모 우발디인가? 특이한 이름 갖고 있는 친구. 마시모라는 이름은 뭐, 마시모 두티라고 매장도 있죠, 국내. 옷 가게도 있고 한데. 마시모 우발디라는 이 두 친구가 회사를 재건을 하되, 첫 번째 축구화 재건에 먼저 나선 건 아니고, 사실은 캐주얼화 이런 것들로 먼저 재건을 나섰는데, 이 브랜드가 재건에 나섰어서 축구화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유럽의 공급처를, 유럽 내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던 곳이, 바로 축구화의 강자로 남아있는 프로 다이렉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 다이렉트가 이 판토폴라 제품의 유럽 내 영국 내 그 메인 공급처, 왜냐면 인터넷이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이 한 곳에 잘 공급만 되면 유통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아시아적 이런 쪽에 유통망이 갖춰져 있지 않다가 싱가포르 웨스톤으로 아마 들어갔던 게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 정도 될 거예요. 4, 5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싱가포르 가서 한번 신발을 만들어 볼까? 에이지 스터도 이런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판토폴라 제품의 이제 대표 모델, 그러니까 2000년, 그니까, 킴 윌리엄스랑 마시모 발디가 이 회사를 재건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축구화에 대한 그, 라인업을 이렇게 확대시키면서 나왔던 게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뭐 슈퍼레게라든지 아니면 슈퍼스타라든지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축구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약간 아래 등급에 해당하는 라사리니 모델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라사리니와 함께 비슷하게 나왔던 시기에 나왔던 제품이 이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제품, 드림이라는 제품이에요. 꿈. 예. 제품명이 드림인데, 제가 이 드림, 그, 라자리니를 구입하지를 않고 이 드림을 구입했던 이유는 라자리니는 주로 소가죽을 만드는데요. 이탈리아 소가죽이라는 게 되게 그, 이, 가공 기술, 이탈리아에서 뛰어나서 가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 가공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가죽이 하랄드 가죽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라자리니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물론 소가죽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강도상에서는 캥거루 가죽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가죽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판토폴라의 기본 축구화의 구조는 미즈노랑 똑같이 천연 가죽을 사용해서 만들고, 천연 가죽 중에 하이 퀄리티, 굉장히, 그러니까 프리미엄 소프트에 해당되는, 프리미엄 소프트에 해당되는 소가죽, 아니면, 캥거루 가죽, 고품질 캥거루 가죽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화를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그 판토폴라 모델의 대부분은 발이 편한 것밖에 없어요. 발이 편한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첨단의 축구화라고 불리는 고스티드라든지 뭐 저기 나이키의 뭐 하이퍼 베노미니 뭐 이런 제품들을 막 그 복잡하게 시달리다 보면 그 제품이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을 선뜻 구입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고 거기다가 아무래도 젊은 층을 파고드는 글로벌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트렌드, 그 다음 패션, 그런 유행을 창조하고 유행을 만들어내고 유행을 가져가는 그런 뛰어난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판토폴라 같은 작은 회사는 이제 그런 걸 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직접적인 축구의 경쟁을 한다. 그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브랜드가 사라지질 않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야금야금 시장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시장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미즈노의 생각하는 것은 똑같아요. 오렐리아 만든 사람들 뭐냐 소재상으로는 천연 캥거루 가죽 이상의 소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게 캥거루 가죽이 됐든 소가죽이 됐든 어쨌거나 천연 가죽이 축구화를 만드는 베스트 솔루션이라는 데 대한 확신이 있고 두 번째 아웃솔 플레이트는 여러 형태로 구성하되 첨단 소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봐서 대신에 기본적으로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불편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다. 나머지 그럼 축구화의 성능이라고 얘기하는 뭐 킥력이라 스워브라든지 스프린트 능력이다 방향전환 능력이다 뭐 이런 건 어떤 거냐 그거는 선수들 기술이 다양하고 선수 개인의 기술과 역량에 달려있는 문제지 신발이 그런 걸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더더욱이 그런 판토폴라가 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는 사실상 이 축구화가 제대로 프로 다이어트에 공급되기 시작한 게 2000년 초반일 텐데 그때 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냐 기본적으로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인조가죽 축구화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래요. 인조가죽 축구화는 분명히 착용감에 불편함이 따르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따르는 축구화를 왜 신어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 당시에 1950년대 에미디오 라차리니가 처음 축구화를 기획을 해서 만들 그 시기의 기본적인 모토가 50년, 60년, 7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과연 틀린 것이냐 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게 미즈노가 모렐리아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와 동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맨발 감각,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그 일본 헌멜에서 만드는 보라트 모델 그것도 14,500엔이라는 비교적 국내 축구화 가격 기준으로 보면 그 소비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중저가 아니면 뭐 저가에 오래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미즈노 제품에 보통 뭐 ASTF 이런 제품들이 뭐 169,000원 소비자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 레인지에 들어가면서 프로 레벨 선수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천연 가죽, 캥거루 가죽과 인조 하이브리드 가죽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구성을 하되 축구화에 발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발볼을 세 가지로 등급으로 나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인솔에 그 일본 내 가장 스포츠 인솔에서 가장 그 앞서 있다고 하는 BMZ 제품을 사용을 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아웃솔 플레이트에 폐박스를 사용한다든지 이제 그런 점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뭐 예를 들면 니치마켓을 통해서 어떤 특별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풋살이나 아니면 그 인도 사커를 공략하겠다고 하는 브랜드들도 기본적으로는 천연 가죽이나 이런 데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고 그 다음 일본 내 메이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나 아식스나 미즈노도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진 않고 그러니까 천연 가죽을 사용한 축구화 외에는 아예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뭐죠? 빅브랜드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푸마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신었을 때도 소비자들이 만족을 해서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거 좋은 피드백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 소재는 캥거루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예. 보통 알려져 있기로는 물론 축구 신발뿐만 아니라 축구화뿐만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데도 사람의 여러 공정을 거치는데 이 판토폴라에서 하는 얘기로는 이 사람들이 그 신발을 만들 때 가죽 가공과 신발이 완성될까지 최소 64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말하는 수제죠. 핸드크래프트. 그러니까 그 국내에 지금 수제 축구화를 만드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라는 거는 대량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신발 산업 자체가 그래요. 신발 산업 자체가. 그래서 이탈리아의 몬테베르도 살아남아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의 샴펠트도 살아남아 있는 거고 일본 오사카 공장도 살아남아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완전 자동화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가 테크크라프트 공장이었나요? 그 3D 프린트로 신발 이렇게 그 아웃솔 플레이트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오픈 만든 결국 실패해서 지금 몇 군데 뉴욕인가요 어디 뭐 있던 공장 이런 거 다 철수를 시켰죠. 매장도 철수시켜서
결국에는 이게 폭이냐 아니면 그 새로운 기술 개발로 다시 이어지느냐 하는 지금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런 64단계의 가죽을 가공하는 단계,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부위를 한 부분을 잘라서, 그러니까 여러 가죽 부분을, 싼 가죽 부분을 잘라서 붙여서 신발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가죽이 좋은 가죽이었으면 그 가죽에서 원형, 완전한 형태로 모든 소재를 갖고 와서 신발 하나를 만드는 방법. 과거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20대 신발 공장에서 일할 때 보면, 그렇게 해서 신발 나온 신발들 중에 불량 신발들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가죽에 그 피유 코팅을 하거나 했을 때 신발 외부에 드러나는 무늬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냐하면 가죽에 여러 가지 스크래치가 있거나, 예를 들면 소가 뭐 병을 앓아서 거기 피부병을 앓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가죽 표면에 이렇게 그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들 말하는 흉터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사실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안 써야 되지만, 대개는 신발을 가공하면서 어퍼 가죽을 딱딱딱 기계적으로 재단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피스 바이 피스, 그러니까 조각조각별로 이렇게 부품, 여러 복잡한 부품들을 부착을 하다 보면 올 신발의 오른쪽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로고의 가죽의 패턴이나 왼쪽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서로 다른 가죽의 원피를에서부터 가죽을 채취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판토폴라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만드는 축구화는 원피스, 한 가죽으로부터 그 한 족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들을 다 만들어서 제공한다. 신발 만들어서 판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놀라운 거는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 판토폴라에서 만드는 모든 축구화 아니면 운동화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본사가 있는 아스콜리 피치노로부터 30분, 공장이 있는 그 위치에서부터 30분 내에 있는 모든, 30분 거리에 있는 곳에 이 판토폴라에 들어가는 부자재 공장들이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재, 부품 공급을 받기 위해, 소재 공급을 받기 위해서 뭐 엄청나게 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거 없이 손님이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 만들어낸 시기가 되면 바로 옆 공장을 통해서 부품과 자재 수급이 가능한 그런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물론 규모가 아디다스 나이키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축구화를 계속 만들어 왔었고, 지금 이 판토폴라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왜 자신들이 이 천연 가죽 축구화를 고집을 하느냐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자극적일 수 있는 제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 영어판으로 들어가면 Why play in piece of plastic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 하냐면, Why play in piece of plastic? 왜 플라스틱 쪼가리들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신느냐? 그거예요. 되게 도발적이죠. 실제로 저희가 축구화 리뷰를 할 때 고스티든지 어떤 제품들이 나와서 인조가죽이 나온 제품들에 대한 평이 그다지 좋지가 않고, 천연가죽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오라든지 뭐 미즈노 계열 제품, 아니 아식스 제일 제품, 뭐 뉴발란스의 일본판 모델들,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의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가 나오느냐, 기본적으로는 그 판토폴라가 주장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Why flame piece of the plastic? 그러니까 플라스틱 쪼가리라고 하면 단순하게 뭐 이렇게 이런 키보드를 만드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플라스틱이든 어떤 거든지 기본적으로 석유 추출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만들어져서 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니트는 천연 섬유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고급 천이다 생각을 하지만, 니트 위쪽에 코팅을 처리를 하는거나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신 KG100이다 아니면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그 화학 작품이죠 화학 공학에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섞여서 만들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석유 추출물에서 발생하는 폴리우레탄 필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원사라든지 그런 것들로 만든 인조가죽 축구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걸로 이런 그 자극적으로 피시스 오브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냐, 플라스틱 쪼가리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 그거는 플라스틱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고스티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여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프레테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에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그 화학섬유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기본적인 성질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TPU 코팅을 만약에 니트에다 했다 그러면 TPU 코팅을 했건 뭘 했건 니트를 썼기 때문에 쫄깃쫄깃하다, 쫀득쫀득하다 그런 표현을 가끔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재들의 니트라든지 천연섬유를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면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 면 옷에다가 코팅 처리를 해서 면 자체도 이렇게 하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뭐 섬유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섬유를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면 이 만든 제품들이 몸에 부드럽게 안착이 돼서 밀착이 되거나 아니면 탄력성이 있어서 몸의 움직임을 편하게 해주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연 섬유 상태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탄력성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화학섬유인 예를 들면 엘라스틴 소재를 집어 포함시켜서 같이 짜는 거죠. 자연섬유랑 면과 같이 엘라스틴을 포함시켜서 짜서 원단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가죽인데 그러한 인조가죽에 TPU 코팅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그거 자체가 개인의 발에 편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저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고스티드, 미라지 스키든 플로로 스키든 매트릭스 에버든 어떤 소재라든지 아니면 나이키에서 만든 플라이 니트라든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착화감에 있어서는 천연 가죽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게 이 판토폴라 애들의 기본 신념이에요. 그게 미즈노 애들도 갖고 있는 기본 신념이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신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편하지 않은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어떤 뭐 밑에 블레이드 타입의 스터드를 만들건 블레이드 뭐 스터드를 길이를 짧게 했던 길게 했던 스터드 개수를 늘렸던 줄였던 아니면 어퍼를 뭐 초강력 그냥 케블라를 섞던 기본적으로 불편한 축구화를 신을 이유가 없다는 게 판토폴라의 기본 원칙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모든 제품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제품 라인업이 생각보다 천연가죽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다지 예뻐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한테 충분히 어필할 만한 디자인이 아니라는 게 단점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드림 제품은 어떤 제품이냐, 판토폴라 제품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귀에 눈에 익는 그런 제품이죠. 보시면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드림은 풀캥거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아로는 캥거루 C로 시작한 스펠을 썼는데 캥거루를 더 재밌는 거는 여기 그 요 고리 리벳 같은 게 있죠. 여기 신발에 쇠로 되어 있는. 사실 이거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지금 고집은 하고 있어요. 고집을 하는데 고집을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 제가 살던 부산에 있는 동네, 제가 살던 집 바로 맞은편에 맞은편은 바로 그 신발용 고무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고 집 바로 뒤가 요 동그란 요 그 까만 철로 되어 있는 요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되게 그 웃긴데 그 공장이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저희 이웃이었기 때문에 되게 친했던 분들인데 그 공장 하여간 부산은 그렇게 신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나중에 제 친구도 신발 사업에 뛰어들었었으니까. 아, 이 드림 모델의 스터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시죠? 예, 보이시고 뭐 특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터드 개수가 좀 많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스터드가 많고 소재가 다른 딱주 딱딱한 페박스 이런 거에 비교하면 조금 더 뭉퉁하죠. 그래서 풀캥거루 가죽이고 다른 축구와 달리 이 판토폴라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요 신발에 지금 텅을 보시면 텅이 있는 요구인한 가죽 그대로 캥거루 가죽 사용됐지만 여기는 이제 패딩 처리가 약간 라이닝의 패딩 같이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천이 사용됐지만 신발의 안쪽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닝은 기본적으로 가죽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이 놀라운 거죠. 여기에 보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다 가죽이 실제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불량 인솔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딱딱하게 붙여놨고요. 옛날 축구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웃솔을 결합시킬 때 그 어프 아웃솔 결합시킬 때 여기가 전부 스티칭으로 쭉 되어 있어요. 스티칭 되어 있으면 이제 비가 오는 운동장, 영국 같은 사용이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물이 스며드니까 이쪽으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요렇게 슈과 이런 풀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었을 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느냐, 290g 정도 돼요. 290g에 300g 정도. 네, 그 정도 되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 이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발이 편하기 때문에 신으면 체감하는 무게감은 훨씬 더 그것보다는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게 그 축구 무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객관적인 무게와 실질적으로 체감상의 무게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축구화는 실제 제품의 무게는 굉장히 가볍지만 발을 압박한 요소들이 많으면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끼거나 훨씬 더 불편하게 느끼면서 무게에 대한 그 발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축구화는 비교적 실제 무게 제품을 무게를 딱 달면 290g, 300g 그 정도 나오지만 반면 체감상의 무게는 훨씬 더 발이 편하기 때문에 가볍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이 축구화를 지금 현재 뭐 프로페셔널 레벨인 선수들이 많이 신진 않지만 하이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얼마든지 신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지금 요 제품 똑같은 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라짜린에서 이런 창은 아마 계속 나오긴 하겠죠. 예, 제가 최근에 잘 보지 못했는데 요 정도 형태로 되어 있는 스터드 구조, 그 다음 창의 소재, 그 다음에 가죽의 느낌 이런 것만 보면 지금 제가 이거 구입하라 그래도 여러분 뭐 쉽게 사지는 못하겠죠. 잘 안 알려진 제품이니까. 정말 괜찮은 제품인 하나예요. 예, 하나고 이게 지금 41 사이즈거든요. 41이니까 유럽 사이즈로 41이고 UK 사이즈로는 이게 7인데 저한테는 커요. 5mm가.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40.3분의 1 뭐 이런 거 아니면 UK 사이즈로 6반을 천연 캥거루 가지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이탈리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도, 그러니까 이 제품뿐만 아니라 막 예전에 L라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도라 이런 제품들이 다 255 정도에 해당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걸 산 거예요. 어차피 신을 생각은 하진 않았었고 제품 자체가 궁금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구입 연도가 아마 7년 아니면 6년 정도 됐을 거예요. 2006년, 7년 사이에 구입했던 드림 제품인데 정말 그냥 신발 자체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양 그대로 그냥 클래식한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별 3개가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뭐 야신이 신던 신발 아니면 베테가가 신거나 콘티가 신거나 토닝료가 신거나 뭐 그럴 당시에는 이제 이런 건 아니죠. 이런 디자인이라 뭐 그냥 까만색이거나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요렇게 그 선들이 들어간 거나 있거나 뭐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디자인들이 있었었는데 브랜드로가 확실히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최근에 나온 이제 제가 그 수프레게라 올려드린 이유가 요 제품 리뷰를 때문에 올려드린 건데 그 수프레게라 같은 경우는 풀 캥거루 가죽에다가 이건 좀 라이닝은 천연 가죽 되어 있지만 패딩은 전혀 없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정말 옛날 축구화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패딩이 두꺼운 패딩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비교적 두터운 그 가죽에 두텁게 라이닝이 천이가 되어 있어서 뭐 착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실제로 발을 딱 넣어보면 컴포트가 뭐냐 정말 신발이 편한 축구가 어떤 거냐는 거를 즉각 느낄 수 있어요. 아무런 발에 스트레스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줄 만한 요소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로지 좋은 가죽, 좋은 캥거루 가죽에 그냥 스터드가 붙어있는 형태. 예, 그런 거니까. 그리고 각 곳곳에 캥거루 가죽 전체를 잘 도포를 해놨고, 뭐 인솔도 불량이 아니고 딱 달라붙어 있어서 뜯어볼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신으면 불편한 점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정도 축구하면 뭐 정말 괜찮다고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다시 지금 이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슈퍼 레겔 하나 아니면 슈퍼스타 2000 모델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신어봐야겠다. 왜냐면 이 스터드의 구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브랜드의 FG 스터드, PU 우레탄이 사용되는 스터드보다는 훨씬 더 지면상에서 좀 더 부드러울 수밖에 없고. 제가 이런 거는 예전에 이제 로또 때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착항을 준다는 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축구화가 주는 장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능하다고 하면 슈퍼 레겔의 제품을 한번 구입하는 만행을 저질러 볼까,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아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또 선뜻 구입해서 신기는 어려운, 사실 판타폴라 제품이 국내 안 들어온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니커즈류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 편집샵 같은 데서는 판매가 됐었었고, 또 국내 업체가 몇 년 전에는 이런 제품을 아마 수입을 해서 판매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제품 자체가 너무 클래식하고 요즘 젊은 분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어서 곧 뭐 그러니까 크게 사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 제품은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형태 모양새 가죽의 앞코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종 방향의 스티칭 이런 것들은 없죠. 없지만 그 앞쪽에 이제 덧댐 형태로 가죽이 돼. 이게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제가 그 보여드렸던 푸마 예전 모델들 커뮤니티에 올렸던, 그러니까 80년대 나왔던 뭐 마라나 슈퍼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에서 이제 가죽 앞쪽에 덧댐을 하나 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사이드 쪽으로 보면 여기에 옆에 가죽 스티칭의 라인 두 개를 집어넣은 점. 그다음에 폴드오버 텅은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 맞춤형 축구화에서는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쇼팅을 할 건지 폴드오버를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힐이나 이쪽도 사실은 여기 쪽 부분에 뭐 힐컵은 당연히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서 고정시키고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착용했을 때 어떤 불편함도 없는 진정한 수제 축구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자체가 주는 느낌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무게 300g 되는 축구화, 이런 축구화를 지금 현재 있는 국내 프로 선수한테 준다고 해도 신지도 않겠죠. 네. 그렇지만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그런 나라나 이탈리아에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좀 개성 있는 축구화를 신고 싶다 할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제품은 별로 이제 예를 들면 라자린 제품이냐 소가죽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뭐 캥거루를 사용했냐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죽 자체 퀄리티가 워낙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발을 꼼꼼하게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바느질의 스티칭이 정말 그 명품 브랜드 보듯이 오차가 없어요. 오차가 없이 정말 균일하게 쭉 이루어져서, 미즈노 오사카 공장이 되게 이렇죠. 이런 그 정밀한 그 스티칭 과정을 거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축구화를 딱 보면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에 아무것도 없지만 신으면 발이 너무 편하니까 신으면 축구 잘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축구화입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거나 정말 그냥 발이 편한 축구화를 사고 싶다, 그 다음에 발볼 같은 경우도 꽤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사이즈대로만 그대로 가신다, 천연가죽을 선택할 때 사이즈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잊혀진 스타들이지만 감독으로 되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아니면 이미 고인이 된 뭐 사람들이 신었던 하나의 전설이라고 할까요? 축구의 전설 같은 신발이다. 그래서
축구의 매니아라고 하면 뭐 사서 신든 안 신든 그래도 이 정도 제품 하나 정도는 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제품이 과연 어떤 제품인가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제품입니다. 오늘은 그 클래식 부츠 시리즈, 신년 시리즈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그러나 사용 경험이 없어서 제품의 만듦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제품. 예. 그러나 늘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쯤은 신어보고 싶다. 저게 뭘까 궁금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판토폴라도로 제품 리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